예수님의 사역이 대부분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이죠. 예수님의 말씀 사역을 보면 아주 심플합니다. 특징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설교를 하고 말씀을 가르칠 때 보면 어린아이도 알아들을 수 있도록 쉽게, 그리고 단순하게, 간단하게, 그러면서도 힘있게. 예수님의 가르침의 특징은 단순하다, 그리고 간단하다, 쉽다. 그리고 또한 가지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보면 항상 하나님 나라 중심입니다. 그래서 kingdom centered preaching 그래요. 하나님 나라 중심의 설교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보면, 예수님의 설교를 보면 그 설교가 환상적이지 않습니다. 항상 현실적인 거, 그리고 실제적인 거. 항상 실질적인 것들을 적용할 수 있도록 예수님 그렇게 가르치셨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가르침의 특징이 뭐냐면, 예수님은 비유, 패러볼이라고 하는데 비유를 쓰셨어요. 왜 그러냐면 그 아주 깊은 심오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가르치려면 못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심오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항상 쉬운 비유를 쓰세요. 씨 뿌리는 비유. 어려운 거 없잖아요. 예. 네. 뭐, 밭에 감추인 비유. 뭐가 어렵습니까? 그런데 그 속에는 굉장히 깊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가르침의 영적인 의미가 숨겨져 있다. 오늘 우리가 공부하려고 하는, 상고하려고 하는 것도 비유입니다. 한 사람이 포도밭이 있었어요. 포도밭. 그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습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아니, 포도원에 포도나무를 심으면 되지. 왜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느냐? 그 당시 그런 일이 있었다 그래요. 예수님이 그 비유를 없는 걸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거를, 포도원 주인이 포도밭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어요. 그리고 과원지기에게 그거를 맡겼습니다. 그리고 해마다 오서 보는 거예요. 근데 원래 이 무화과 나무는요, 1년 만에는 열매를 안 맺는다 그래요. 2년째부터 열매를 맺기 시작해서 3년이 되면 많이 맺는다 그럽니다. 1년 왔죠, 2년 왔죠. 그리고 많이 맺어야 할 해, 3년째 와서 보니까 여전히 열매가 없어요. 그러니까 포도원 주인이 과원지기를 부릅니다. 불러서 말하기를, 이 나무는 어째서 땅만 버리고 있습니까? 찍어버리쇼. 얼마나 화가 났으면 그 과원지기에게 그 나무를 찍으라고, 찍어버리. 자기가 심은 나무인데 그걸 찍어버리라고. 그러니까 과원지기가 하는 얘기가, 1년만 유예해 주십시오. 이번 금년만 좀 놔두십시오. 유예해 주시면 제가 거름을 주고 잘 파서 열매를 잘 맺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때 오셔서 보시고 그래도 열매를 맺지 못했으면 그때는 반대로 하십시오. 이게 비유예요. 이 포도원 주인, 밭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요. 그리고 과원지기는 예수님이시고요.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는 유대인들입니다. 거기 바로 답이 나와요. 성경은 항상 성경에 답이 있다고 그랬죠? 13장 1절에서 5절 가운데 보면 형식만 있는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책망을 하세요. 너희는 어떻게 이렇게 종교적 형식만 있고 열매가 없느냐? 그러면서 6절에서 9절 가운데 그들을 전제하고 지금 비유로 말씀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예수님의 가르침은 쉬워요. 아주 쉽습니다. 단순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깊은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다. 오늘 우리 이제 다음 주면 한 해를 맞추게 되잖아요. 2020년 새해를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아요. 근데 코로나가 2월부터 막 창궐하기 시작하면서 한 해가 그냥 코로나 때문에 그냥 다 지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오늘
한 해를 마감하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기대가 우리 각 사람들에게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을 때 심심해서 심었겠습니까? 기대가 있어요. 기대. 기대가 있으니까 그 자기의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다는 거예요. 기대를 가지고. 그리 기대를 가지고 1년을 와서 보고, 기대를 가지고 2년째 와서 보고, 기대를 가지고 3년에 본 거 아니겠어요? 혹시라도 열매를 맺지 않았을까? 포도원 주인이 밭에 무화과 나무를 심고 과원지기에게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지만 이 내가 심은 이 무화과 나무를 잘 돌봐서 이 무화과가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도록 하시오. 주인의 명령이니까, 주인의 부탁이니까 아마 과원지기가 열심히 김을 메고 고름을 주었을 거라고요. 왜 그러죠? 주인의 기대가 있었다 이거예요. 올 한 해를 돌아보면 새해 첫날부터 1월 1일부터 오늘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셨고요. 우리보다 앞서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와 우리 가정과 교회와 우리 국가를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어요.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셨어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도움 없이 여기까지 왔다고 말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만일 그렇게 말한다면 불신자이거나 매우 교만한 사람일 겁니다. 한 사람도 그렇게 담대하게 말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었으면 우린 여기까지 절대 올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먹고 마신 거, 입은 거, 우리가 지금까지 사용한 거, 지나온 모든 것들 다 그분이 우리에게 공급해 주셨음을 믿기를 바랍니다. 그 믿고 감사해야 된다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그렇게 공급해 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안전하게 방어해 주시고 어떤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어려운 문제로부터 재앙으로부터 우리를 하나님 이렇게도 보호해 주셨을까? 그것은 뭐가 있었을까요? 하나님 아버지의 기대.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그분의 자녀니까. 우리가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기대도 하시면서 우리를 그렇게 보호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이 왜 이렇게 우리에게 오늘까지 이렇게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우리에게 때를 따라서 공급해 주셨을까? 그것은 하나님의 기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복음의 진보와 그리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 가정을 보호해 주신 거고요. 또 우리 자녀들을 지켜주신 거고요. 우리의 사업장과 우리의 직장을 보호해 주신 거.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고 이 나라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거예요. 뭐가 있어서? 하나님의 기대. 이거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여기까지 온 게 아니에요. 그분의 기대가 있었어요. 첫째는 우리가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그렇게 해주신 거고요. 두 번째는 그분의 기대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기대가 있었음을 분명히 기대, 우리는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기대를 하셨을까? 또 한 가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요. 여기 보면 포도원 주인이 굉장히 실망을 해요. 실망, 낙심을 합니다. 기대를 가지고, 큰 기대를 가지고 심었는데, 무화과 나무를 심었는데 1년을 와도 열매가 없어요. 2년이 와도 열매가 없어요. 열매가 맺을 때가 넘었어요. 2년째부터 맺는다고 그랬잖아요. 열매를 맺을 때가 지났어요. 3년이 됐는데도 열매 하나 없어요. 그러니까 화가 났어요. 과원지기에 말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7절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관직에게 시작. 관직에게 이르되 내가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 실과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느냐. 이 과원직에게 한 말, 포도원 주인의 이 말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과원직에게 한 얘기가 왜 땅만 버리느냐. 오늘날로 말하면 밥값도 못하냐. 거름 준 거, 김매 준 거, 열매 맺으라고 한 거거든요. 땅만 버린 거예요. 시간만 낭비한 거예요. 거름만 다 낭비한 거예요. 주인이 무화과 나무를 심고 과원지기에게 특별히 부탁을 해서 이 나무를 잘 관리하라고 한 것은 관상용이 아닙니다. 무화과 나무는 관상용이 아니에요. 무화과 나무는 실과가 없으면 안 돼요. 열매가 없으면 안 됩니다. 주인이 관상용 나무가 없어서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 심었겠어요? 열매를 기대하고 심은 거라고요. 보기는 좋은데 주인은 보기 좋은 나무를 원하는 게 아니었어요. 주인은 열매 있는 나무를 원했던 거예요. 그 나무로부터 열매를 기대했던 거예요. 어쩌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이렇게 실망하실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전제해야 됩니다. 너 1월 1일부터 오늘까지 내가 너를 지켰고 너를 안전하게 보호해줬고 너의 필요를 공급해줬고 너의 가정을 내가 지켰고 너의 사업장과 직장을 내가 보호해줬고 너의 섬기는 교회를 내가 지켜줬고 공급해줬고 너의 나라를 내가 이렇게 지켜줬는데 열매 맺은 거 뭐가 있느냐?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어쩌면 실망하실 수도 있습니다. 너는 직분값도 못했냐? 목사로서?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너는 목사로서 내가 너에게 목사의 직분을 주고 말씀 전하는 권한을 주고 내가 너에게 이렇게 목회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내가 이런 일을 맡겼는데 너 땅만 버렸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할 수 있어요. 저는 목사니까 여러분이 장로님이시라면 여러분이 권사님이시라면 여러분이 전도사님이시라면 여러분이 집사님이시라면 거기에 여러분을 넣어보세요. 야, 내가 너를 지금까지 1년 동안 1월 1일부터 내가 너를 사랑해주었고 공급해주었고 필요한 것들을 내가 그때그때마다 주었고 너보다 앞서가 주었고 내가 너에게 이렇게 은혜를 주고 은사를 준 것은 내가 너를 통해서 복음의 진보와 나의 영광과 나라 확장을 위해서 한 것이었는데 또 열매가 없구나. 넌 뭐 했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을까요? 야, 땅만 버렸구나. 시간만 낭비했구나. 내가 너에게 준 모든 것 다 아깝구나.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을 것 같아요. 하나님 좋으신 분이니까. 그러나 실망은 하실 것 같아요. 실망. 뭐 했니? 너 1년 동안 한 게 뭐가 있니? 너 그냥 오직 먹고 마시고 살고 그런 데만 너 신경 쓰지 않았니? 나의 영광과 복음의 진보와 이 나라 확장을 위해서 너가 한 건 뭐가 있니? 이렇게 말씀할 수 있어요. 성경을 찾아보니까요. 그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너를 나의 거룩한 백성 삼은 것은 너희가 수가 많은 것도 아니다. 너희가 의로워서 그런 것도 아니다. 내 사랑을 인하여 내가 너희를 내 백성 삼았다. 그렇죠? 이스라엘이 뭐 공로가 있습니까? 의롭습니까? 전혀 그들의 조건과 상관없어요. 그리고 그들은 오히려 하나님을 배역하는 그런 민족이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선제적으로 그들을 사랑하신 거예요. 그들의 조건과 상관없이 선제적으로 하나님 그들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너는 내 백성이다.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선언. 하나님의 선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혀 조건과 공로와 상관없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인데. 근데 하나님이 기대하신 게 있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거였어요. 근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는 커녕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욕되게 했다고요. 한번 찾아볼까요? 이사야서 5장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백성들을 보시면서 참 안타까워하세요. 이사야서 5장 1절에서 2절.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말씀은 아닌지, 하나님의 실망은 아니신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5장 1절. 시작. 내가 나의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나의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산에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그 안에 술틀을 팠었도다. 좋은 포도 열매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혔도다. 하나님이 여기도 실망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걸음을 주고 망대를 세우고 돌을 다 골라내고 이래서 좋은 포도 열매 맺기를 그렇게 기대했는데 쓸모없는 뭐만 맺은 거예요? 들포도. 값도 없어요. 가치도 없어요. 먹지도 못해요. 그런 것만 잔뜩 맺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한 해를 마감하면서 이제 2021년을 지금 앞에 두고 있잖아요. 이렇게 끝나서는 안 될 것 같아요. 내가 1년 동안 하나님의 기대에 얼마나 부응했는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기대를 100% 부응할 수 있겠습니까?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하고 또 자기중심적인 우리들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다시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님 나 때문에 실망하지 않을까. 우리가 자녀를 키워봐도요,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자녀가 있고요, 부모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자녀들이 있어요. 실망을 합니다. 키워서 그리고 학교 보내서 가르쳐서 결혼시켜 놨더니 고작 하는 것이 부모와는 상관없는 일들만 하고, 그러면 그를 양육해서 결혼까지 시킨 부모의 마음에는 말은 안 하겠죠. 부모가 자녀들에게 말하겠습니까? 야, 내가 너 낳아서 키우고 결혼시킨 거 후회한다.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렇게 말하는 부모는 이 땅에 없을 거예요. 부모들은 속이 깊어요. 말을 안 씁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아버지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그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쏟아부어 주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면서 많은 것도 아니고 우리가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열매 맺기를 원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나치게 많은 걸 요구하지 않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하나님은 요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어떻게 하실까? 한번 우리 각자가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끝나면 안 되죠. 그 뒤에 보면 이제 8절에 광원지기가 이렇게 말합니다. 8절, 9절 읽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가로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주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걸음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실과가 열면이오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 버리소서. 그래요. 네. 사정을 하는 거죠. 포도원 주인이 그 과원지기를 쫓아내지 않은 것만도 다행이죠. 너는 내가 심은 과실나무에 무화과나무에 이렇게 했냐? 과원지기를 쫓아내지 않은 것도 다행이라니까요. 그 과원지기가 주인에게 말하기를, 주인님, 이 말은 없지만 이렇게 말했을 것 같아요.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시고 1년만 더 유예해 주십시오.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열심히 김을 메고 또 걸음을 주어서 내년에는 꼭 많은 열매를 맺게 하겠습니다. 내년에 오셔서 열매를 맺으면 참 감사하고 그때도 열매가 없으면 찍어버리세요.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일 수도 있어요. 지나간 날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후회만 한다고 되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돌이켜보니 정말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처럼 땅만 버렸습니다. 시간만 낭비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주신 그거 은혜 정말 그렇게 다 소비하고 허비했습니다. 참 하나님 괴롭습니다. 이렇게만 끝나면 안 되잖아요. 광혼지기의 마음으로 우리는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한 번만 더 기회 주십시오. 2021년 제가 열심히 제가 복음의 진보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정말 목사답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부지런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제가 장로답게 해보겠습니다. 제가 전도자답게 해보겠습니다. 제가 집사답게 해보겠습니다. 아멘이 아무도 없네요. 내가 권사답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가 반주자답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가 권찰답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런 각오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후회만 하고 절망만 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어차피 이제 시간은 지나갔고 과거가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새로운 결단을 시작을 해야 됩니다. 주님, 새로운 해 2021년에는 제가 여기 보면 땅을 파고 그게 뭘까요? 수고를 상징하는 거예요. 걸음을 주고 수고를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반드시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우리의 주변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국방, 그리고 신앙, 어느 분야에서든지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성공한 사람이 있을까요? 대가를 지불하지도 않았는데 모든 일들이 다 된 사람이 있나요? 없습니다. 제가 어떤 분 보니까요, 하루에 3시간 잔댑니다. 3시간. 하루에 3시간 잔대요. 남들은 보통 7시간, 8시간 자는데 이분은 자기가 맡은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루에 3시간, 4시간 잔대요. 새벽에, 그분은 새벽형 인간이더라고요. 새벽 4시 반에 일어나가지고 새벽 예배 끝나고 바로 일과가 시작된대요. 그리고 바로 출근을 한대요. 밤 10시, 어떤 날은 10시에 퇴근한대요. 집에서 있는 시간은 불과 4시간. 제가 물어봤어요. 그래서 아니 그러면 사모님하고는 어떻게 지내요? 그래서 늘 자기 부인이, 자기 아내가 늘 그게 이제 뭐라 그러죠? 아쉬움, 불만 이라고 말하고, 제가 아니 그렇게 하는 것도 좋긴 하지만 가족들하고, 아니 가족들하고 제가요 주말 토요일 주일은 일절 움직이지 않고 가족들하고 보냅니다. 그러더라고요. 물론 거기도 뭐 단점이 있긴 하겠죠. 그런데 참 열심히 합니다. 그분의 결과가, 오늘날의 그분의 결과가 남들과 다 같아서는 안 된다고요. 남들 잘 때 다 자고, 남들 놀러 다니는 거 다 놀러 다니고, 남들 먹는 거 다 먹고, 남들 쓰는 거 다 쓰고, 남들 입는 거 다 입고, 그러고는 성공한 사람이, 그러고는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이 우리 사회에 없습니다. 주인이요, 내게 1년만 더 유예해 주십시오. 1년만. 그래서 내가 열심히 땅을 파고 걸음을 주어서 그래서 그래도 열매가 안 맺으면 찍어버리시는데 제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때 가서 또 그렇게 말할는지는 모르겠지만 1년을 유예해달라고 말하면서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결단이. 한 해를 맞추면서 우리는 후회도 많죠. 참 내가 시간 낭비 많이 했구나. 하나님이 주신 은혜도 많이 낭비했구나. 그런 아쉬움도 있지만 이제 우리는
이런 결단을 해야 돼요. 주님, 제가 내년에는 2021년대에는 정말 시간 낭비 않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 오용하지 않겠습니다. 정말 열심히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성경 묵상하고 열심히 예배하고 열심히 섬겨서 정말 주렁주렁 하나님이 보시기도 좋고 사람이 보기도 좋은 그런 열매를 주렁주렁 맺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요 이때쯤 되면 새로운 다이어리를 하나씩 사야 돼요. 그 나름대로의 생각들을 다 이렇게 써야 됩니다. 물론 우리의 계획대로 되는 것은 없어요. 그래도 나름대로 영적인 그런 계획들을 해야 됩니다. 내년엔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2021년 우리 교회의 표어는 Holy Worshipper, 거룩한 예배자입니다. 정말 우리가 지금까지 수많은 날들을 예배자로 예배드린다고 살아왔는데 정말 나는 어떤 예배자였는가? 준비도 없는 그런 예배, 마음도 없는 예배, 회개도 없는 예배, 진심도 없는 그런 예배자는 아니었는가? 그러나 이제 내년부터는 목사님이 분명히 기도하고 내년 한 해의 교회 표어가 거룩한 예배자라고 하니까 내년 예배는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 내년에는 내가 주일 성수를 목숨 걸고 하겠다. 주일 낮 예배, 주일 밤 예배, 그리고 주일 성수뿐만 아니라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까지 내가 내년에는 정말 예배 중심으로 한번 살아봐야 될까. 그런 뭐 각오를 할 수도 있죠. 내가 올해까지는 지금까지는 예배 시간에 때로는 그저 뭐 그런 마음, 그런 모습으로 오기도 하고 그런 마음으로도 예배 드렸는데 내년에는 정말 내가 정말 거룩한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마음도 새롭게 하고 복장도 새롭게 해야 되겠다. 내가 예배 때 입는 양복을 하나 사야 되겠다. 여성들 같은 경우는 내가 예배 때만 입는 옷을 한 벌, 비싸진 않지만 내가 사야 되겠다. 그런 각오도 할 수 있죠. 네? 우리가 사람을 만나러 가도 정말 단정하게 하고 가는데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어떤 사람들은 토요일 날 밤 늦게까지 새벽녘까지 게임하고 텔레비 보고 그러고 있다가 예배 시간을 못 적어요. 하나님, 제가 그동안에는 예배 시간 매번 늦었습니다. 하나님, 이제부터는 제가 15분 전에 가겠습니다. 15분 전에, 예배 전 15분 전에 가서 미리 기도하고 미리 마음부터 회개도 하고 준비하고 네, 그리고 15분 전부터 찬양부터 시작해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그런 각오도 할 수 있죠. 아니, 우리가 높은 사람 만나러 갈 때 우리가 예의를 지킬 때도 항상 10분 전, 30분 전에 갑니다. 보통 어른 만날 때는 30분 전에 가서 기다려요. 그게 예의예요. 어른 만나는데 늦은 것은요 정말 그건 결례입니다. 결례. 그래서 30분 전에 가서 기다려요. 미리. 어떤 때는 10분 전에 가기도 하고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을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그 예배를 드리러 오면서 성의 없이 11시 예배인데 11시 5분에 오고 11시 10분에 오고 물론 특별하게 차가 막혔다든지 뭐 누가 아팠다든지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아 이제 하나님 제가 15분 전에 가겠습니다. 늦어도 30분 전에 아니면 15분 전에 가서 제가 예배를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기뻐받으실 내 인생에 하나님 앞에 온전한 거룩한 예배자 한번 되어보겠습니다. 의식적인 그런 세리머니가 아니라 정말 거룩한 예배를 내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아멘. 얼마나 멋있어요. 어떤 분이 자 프랑스 파리에서 선교사로 오래 계시다 오신 분이 유럽에서 한 뭐 20년을 선교하다 오신 분이요. 요즘 아침마다 이렇게 글을 올리는 걸 보니까 어제 글이 참 은혜롭더라고요. 겸손에 대해서 글을 썼는데요. 진짜 그 단체 카톡방인데 거기 보니까 한 69분, 69분 정도가 들어와 있더라고요. 근데 뭐 글을 올리는 사람만 올려요. 되게 다 보기만 하고 말죠. 저도 한 번도 거기 글을 올린 적은 없습니다. 보기만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 선교사님이 매일 아침마다 글을 올리는데 어제 아침에도 글을 올렸어요. 겸손에 대해서 창세기부터 해서 쭉 성경적인 근거를 대면서 겸손의 미덕에 대해서 겸손한 자의 결과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우리 모두가 겸손한 자가 됩시다. 그러니까 한 번도 글을 안 올리시는 분들도 다 댓글을 올립시다. 우리 내년에는 겸손하게 삽시다. 정말 겸손하게 삽시다. 그렇게 글을 올리더라고요. 그런 결단도 우리가 할 수 있죠. 교만하면 열매가 없어요. 교만하면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하나님 제가 거기 보니까요, 그분이 세 가지 교만을 얘기했는데, 하나는 지식의 교만, 바리새인들처럼 지식의 교만. 이 지식이 많으면 사람들이 교만해진다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부의 교만, 이 재물이 많으면 교만해진대요. 그분이 그 선교사님이 쓴 것 중에 세 번째가 뭔지 아세요? 신앙의 교만입니다. 신앙의 교만. 내가 기도 많이 하고 말씀 많이 하는 분들은요, 자기도 모르게 교만해져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평가합니다. 이게 교만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교만인지 모릅니다. 그분이 거기다 토를 다듬었어요. 글을 다듬었어요. 기도 많이 한다고 다른 사람들을 평가하거나 다른 사람들을 비하하거나, 내가 성경을 많이 한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을 평가하거나 비난하거나 비하하면 그건 신앙의 교만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모르는 가운데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요, 신앙적 교만이 참 많습니다. 제일 무서워, 그 선교사님이 쓴 글 중에 이 세 가지 교만 중에 무엇보다 무서운 교만이 영적 교만이라는 거예요. 신앙의 교만. 본인은 하나님과 가까웠다고 말하고 본인은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영적으로 매우 교만한 상태에 있다는 거죠. 그런 거 뭐 등등 해서 제가 몇 가지 예를 드렸는데, 우리가 지나간 날들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실망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실망과 후회만 하지 말고 이제는 2021년을 앞에 두고 우리는 새로운 결단, 과원지기가 한 말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8절, 9절. 주여, 주인이시여. 하루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금년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제가 열심히 땅을 파고 걸음을 주어서 열매를 맺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맺지 못하면 찍어 버리십시오.